안녕하세요. GSM이에요. 이번 시간은 교통기관 중에서 우주에 관심 있는 친구들, 로켓. 어떻게 보면 연필처럼도 보이지만, 1수준의 가장 간단한 로켓 만드는 법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밑에다 불도 붙여보고, 그럼 재밌겠죠? 그쵸? 자, 시작! 선생님, 이번에는 양면으로 이렇게 무지개빛 색종이랑 일반 색종이 붙여서 준비해봤어요. 선생님은 그냥 조금 좀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자,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네모를 접어요. 네모 접어주고 반대편도 네모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바늘 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바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나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진짜 간단한 로켓 접기. 반대편도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접었나요? 거의 반 정도 왔어요. 벌써. 이번에는 이 밑부분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짠! 반대편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네모 모양이 되고, 꼭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연필 접기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반 정도 나갈 수 있게 접어줄 거예요. 뿅! 이렇게. 반대편도 반 정도 나갈 수 있게 뿅 접은 후에 뒤집어주면 로켓 완성! 종종종종종 안 보였죠? 친구들이랑 같이 로켓 재밌게 접어봐요. 이것도 어린 친구들도 다 접을 수 있는 간단한 접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 안에 친구들 사진 붙여줘도 환경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크게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환경 구성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